뭐 운석이 땅잘 사놔가지고 이번에 집값들 많이 올랐잖아. 네. 아, 내년도 내가 될 거야.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. 자세한 건 해신 다음에 상담 받아보시고 계약을 하세요. 삼재띠 분들인데요. 닭띠. 2021년 닭띠 분들 운세 한번 볼 거예요. 이제 29살이 되시는 29살 분들부터. 29살 개유생 이제 닭띠잖아요. 이분들은 좀 방황기야. 정체기. 조금 그래서 좋은 분들은 또 좋으시겠지만 안 좋은 분들은 조금 내가 한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많이 방황하실 일이 좀 있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되게 29이면 그래도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되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. 자리 잡아야 될 나이인데,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, 자꾸 나가서 방황하게 되고, 일 끝나고 집에 와야 되는데, 자꾸 어디를 자꾸 찾아 헤매게 되는 거고, 또 직장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, 이 일에 집중도 안 되고, 자꾸 여기저기 방황을 하게 되는 거고, 그러니까 현재 내 주어진 자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지. 그래서 많이 방황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41. 신유생. 그렇죠. 닭띠죠. 네. 이분들은 조금 애가 없었어. 예를 들어, 근데 애가 좀 들어서거나 좀 그럴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임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네. 그쵸? 예를 들어, 우리 신랑이 41살이야. 근데 나는 36이야. 예를 들어, 근데도 임신의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지. 왜냐면은 신랑이 자손을 볼수 있는 운 때가 들었으니까. 좀 그래도 자식운이 이제 좀 들어온다는. 예, 자식이 좀 들어올 수,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나이.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, 그런 나이다. 그런 되게 때고. 그렇다면은 조금 아이를 기다렸던 분들은 기대해 볼 만하다. 그치,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소식이 들릴 수도 있는 거지. 왜 집안에 사람이 들어온다 그랬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 색시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, 남편이 들어올 남편 수도 들어올 있고. 수도 있는 거고. 좋다, 괜찮다. 마지막으로 53 분들. 기우생, 네. 닭띠, 이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.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은행에 좀 넣어놓는 게 좋아. 그럼 투자잖아요. 내가 내 화장품 사는 것도 투자야. 맞죠? 근데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하지 말으셔야 돼요, 이분들은. 작년까진 괜찮다고 했을 수도 있어. 괜찮은 분들도 있었잖아, 올해까지, 올해. 네. 그쵸? 코로나 이 시국이긴 한데, 뭐, 운 좋게 땅잘 사놔가지고 이번에 집값들 많이 올랐잖아. 네. 아, 내년도 내가 될 거야.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. 자세한 건 해신 다음에 상담 받아보시고 계약을 하세요. 그래도 원래 대부분 이제 근처에 계신 점주가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되게 자신 있으시네요, 선생님. 내 자신도 신이에요. 나를 믿어야지. 맞습니다. 선생님 점사 되게 자신 있으신 건가요? 저는 되게 솔직해요. 그렇죠. 나하고 사대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무조건 맞다 아니다 대답 잘 해주셔야 돼. 입 다물고 있으면 말안 해줘요.